없이 쓰는 샴푸, 줄 없는 줄넘기.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기발한 상품들인데요. 이 재밌는 상품들이 해외 바이어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직장인, 책상에 앉은 채로 샴푸를 바릅니다. 몇번 문지른 뒤 수건으로 닦아내자 깔끔한 모습이 됩니다. 이른바 물 없이 감는 샴푸입니다. 줄 대신 센서 기능에 공이 달린 줄 없는 줄넘기로 실내에서 몸도 풉니다. 몇 번을 뛰었는지 운동량은 얼만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줄넘기나 머리 감는 것들은 굉장히 장소에 구애를 받는 것들인데 제가 있는 곳에서 바로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무선 조종기의 조작에 따라 자유자재로 하늘을 누비는 레저용 무인 비행체는 적외선 빔을 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배틀 게임까지 가능합니다. 컴퓨터 게임과 연동된 헬스용 자전거입니다. 페달을 밟는 만큼 자동차가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임 속 경주에 몰입해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운동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에 출품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 2만여 개는 발상의 전환과 차별화된 개성으로 해외 바이어 500여 명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We usually choose Korean ones because they have very high quality and very good guarantee and combined with design.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이 결합된 우리 중소기업 상품들이 당당히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